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입주권과 입주권을 가지게 됐을 때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 입주권을 포함한 양도세 비과세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입주권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즉 양도세 비과세를 알아볼 텐데요.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이 포함된 이 양도세 비과세는 네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현대 표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사례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인데 이걸 알아야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사례도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넣어놨고요. 이 네 가지 사례 중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사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 네 번째 사례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입주권과 입주권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먼저 가지고 있던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 8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기재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사례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사례를 알아야 이걸 이제 기본으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택이 이제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이런 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거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 먼저 가지고 있던 입주권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인 거죠. 자, 이때는 신규 주택인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올해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 이전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3년 또는 2년 바뀌겠지만 이 날짜 이후로는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무조건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냐면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원조합원. 자, 그러면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이니까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입주권을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자, 그러면 주택이 입주권으로 언제 바뀌는 거냐? 일반적으로 보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때 이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기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 이제 정비사업이 일반적인 도정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거는 별도 표로 보여드릴게요. 주택이 입주권으로 언제 바뀌는 거냐 보면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이때 이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때 이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 이제 이때가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 됩니다. 참고로 리모델링은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해라 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택과 주택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주택 가지고 있다가 1년 이상 지난 후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해야 이렇게 일시적 이주택 이게 적용된다면 입주권과 주택은 그 요건 없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입니다. 승계 조합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주권을 내가 새롭게 취득한 거죠. 그래서 승계 받은 겁니다. 자, 그 경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이 상태에서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두 번째로 취득한 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돼요. 만약에 1년 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두 번째 취득한 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자, 이때는 좀 조건이 까다로운데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해요. 만약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1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 이 날짜에 새롭게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이 날짜 이후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은 이 입주권이 공사 끝나고 이렇게 주택으로 완성된 후,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주택으로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보통은 완성 후를 말합니다.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이 두 번째 경우죠. 이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해라 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에는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 설명드렸는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네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또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 입주권은 승계 조합원입니다. 원 조합원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주권을 새롭게 내가 취득한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먼저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후에, 이렇게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이후에 이 입주권이 공사 끝나고 다시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또 다른 신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에 이둘 중에 뭐가 됐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길이 없을까라는 문제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입주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가지고 있던 입주권을 양도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건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새롭게 기재부 해석이 나오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온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새롭게 취득한 이 비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주택은 뭘까? 분명히 입주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택은 뭐냐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 주택은 입주권이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그 주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집 가지고 있었고 이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이게 다시 공사 끝나서 주택이 된이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취득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라는 건데 이때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정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죠?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두 번째 요건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입주권은 이 입주권을 말합니다. 즉, 이 입주권이 공사 끝나고 주택이 됐다면 이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일반적으로는 완성된 후를 기준으로 잡죠.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정전 주택을 양도할 때입니다. 즉, 이 새롭게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입주권이 이미 주택으로 된 다음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년 이내에 정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작년 8월 1일 날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을 내린 건데 이걸 잘 보시면 앞서 좀 들은 거와 비슷하죠? 맞습니다. 앞에서 사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방법 이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주택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1월 10일 날 이제 새롭게 기재부가 해석을 내린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새롭게 취득한 이 신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가지고 있던 이 입주권이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에도 단서가 붙죠. 어떤 거냐면 이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즉, 주택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앞서 어디선가 본것 같죠? 맞습니다. 이건 두 번째 사례,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원 조합원의 입주권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을 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는 이두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입주권과 입주권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먼저 취득했던 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 입주권이 다시 주택이 됐을 때 그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롭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비과세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앞서 그 다섯 번째 사례 있죠. 네.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다섯 번째 사례는 이제 대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원 조합원인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주택이 철거되고 공사가 들어가면 만약 이 집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 살 곳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공사 끝나고 새로운 집이 될 때까지 내가 어디선가 좀 대체 주택 잠깐 살 요량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대체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등 이런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 대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은 이 대체 주택은 반드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 사업 단계에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 전에 취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취득하고 이 대체 주택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입주권이 주택으로 됩니다. 공사 끝나고. 자, 그러면 이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이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가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주택에서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말하겠죠. 이걸 충족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입주권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 대체 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버리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적어놓은 건 주택과 주택일 때 이 정전주택을 양도한 기간이 좀 바뀌었죠. 올해 1월 12일 이후부터는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는 거고요. 이 날짜 전이라면 이제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 비조정인 거냐, 아니면 조정인 거냐, 여기에 따라서 3년 또는 2년 바뀌는데 올해 1월 10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무조건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주권이 포함된 양도세 비과세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봤는데요. 많이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세금은 아낄수록 좋은 거잖아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